우와. 군 복무하다가 병사식당 날려먹을 뻔했던 썰. 13년 7월 따가운 햇볕이 모근까지 유린하던 날. 지금은 해체해서 사라진 남양주 71사단에서 군복무 중 일어난 일입니다. 71사는 나름 꿀사단으로 동원 예비군 사단인데요. 동원 예비군이라는 게 예비군들 모아서 나중에 증편하는, 그러니까 늘리는.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예비군들 그리 모아서 그래서 전시에 참전시키는 그런 데를 보고 동원 예비군 그 부대라 그래요. 동원 예비군 사단이면은 규모는 엄청 크겠죠. 그래서 저희 보직이던 군수계원도 그 중에 최대 2명이고 군번이 꼬이면 혼자서 군수일을 전부 맡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죠. 그만큼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던 와중, 매번 하던 대로 전투 장비 지휘 검열 관련해서 바쁘던 상황에서 아침에 이보고와 다르게 부대 유류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대대장의 지적에 주임원사의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부돈반배 차후 수령하러 가는데 어랍쇼? 인사과 중사는 바쁘다고 중대장들이 차출을 거부함. 나머지는 급여한 거저 여튼 2명 남았나 봐요. 단 2명이서 크고 거대한 드럼통 8개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그 드럼통이라는 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고 그냥 완전 쇠통이에요. 쇠. 그냥 드럼통 무게만도 수십 킬로그램이 나가요. 드럼통 안에 기름이 들어있으면 이게 못해도 그냥 100킬로그램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 살짝 기울여서 한다는 건 드럼통이 생긴 게 밑면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잖아요. 요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이걸 살짝 기울이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칠하는 요 부분만 땅에 닿아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서 드는 거야.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굴려. 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땡글땡글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굴리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게 100kg가 넘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발 같은 거 찧으면 발가락 다 바로 부러져요. 유류고는 병사식당 뒤에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배차를 받고 오르막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내 그림으로 표현해줄게. 차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앞이야. 앞. 적재함을 까면 이렇게 돼요. 두돈반 뒤에 있으면 사람이 한 요만해요. 지금 이 위에다가 지금 통을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통을 올려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파른 뭘 갖다 대고 유류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려서 지금 이 위로 올리는 작업을 둘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한 개, 두 개, 세 개,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혼도 빠져나가고 소나기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하다하다 못하겠다 싶어서 도중에 받침대 위에 세워놓고 급양관에 담배를 태우러 간 저는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아하, 지금 여기 받침대 위에 올려 세워놨다는 건 여기 위에다 그냥 이렇게 올려놨다는 얘기,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다는 얘기.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급양관이 유류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니 유류고에 있던 관리병사가 제지했고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에 급양관이 두돈반 운전석을 지나쳐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야 가자 가자 가서 피게 라고 중얼거렸는데 운전병이 졸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신을 놓고 있었는지 핸들을 살짝 틀었고 다행히 앞바퀴에 고인목을 끼워둬서 차가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기름이 가득 담긴 드럼통이 쿠당 소리가 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 여기다가 아까 전에 바닥에 이게 받쳐놓은 거 있잖아. 이 뒤에 받쳐놨던 이 받침이 그냥 아래로 떨어졌네. 그냥 이 통이 옆으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꽝 소리가 났다는 거. 눈 돌리기도 전에 아까 올라온 오르막을 타고 드럼통이 소름돋게 큰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쇳소리와 불꽃이 튀기며 지옥불 굴렁쇠가 그 자체였습니다. 와 이건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서 지금 막 이렇게 작업하고 뭐 이렇게 날 실어 날르고 뭐 여기 위에 사람 있고 막 담배 피러 간다 그러고 막 여기 있었는데 이 상태로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르면서 이 아래로 지금 언덕 내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불꽃 막 튀기면서 막탁막 불꽃 아마 굴르면서 지금 링이 막 바닥에 닿으니까 막 그게 막 탁탁탁탁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불똥이 막 튀면서 지금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드럼통이 저게 터지면은 내 군생활 내 인생 전부가 가루가 되겠구나. 더구나 오르막 밑에는 병사식당이 있었고 건물 안에는 취사병 5명과 급양 지원 아주머니가 계셨기에 큰일 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행 중 다행이라는 게 드럼통은 약간 찌그러지기만 했고 간넘통 병사식당 뒤편 유류고 오르막길과 그 사이에 짬을 모아두던 짬통 보관함에 처박히면서 거의 족구장 3배 가까이 되는 면적으로 오색찬란한 짬이 흩뿌려져 있었죠. 아우 사실 원래 보관하던 짬 양이었으면 드럼통을 막지 못했을 텐데 최근 짬 양이 많아져서
대대장의 특단 조치가 저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짬량을 줄인다는 목표로 짬수거 차량을 적게 들이게 했죠. 몇 통 이상 짬이 쌓이면은 부대 전체 휴가 통제를 준다는 목적으로 말이죠. 그 악랄한 지시가 저를 살렸고 급양관을 살렸고 병사 식당을 살렸습니다. 솔직히 결말이 아름다워서 망정이지 혹시나 병사 식당에 처박히거나 드럼통이 찢어지거나 기름이 샜다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끔찍한 일이었죠. 정말 미친짓과 미친일이 많았지만 이보다 더 것 같은 순간은 없어서 이와 같은 썰로 풉니다. 야, 저 유료고가 저 언덕 위에 있는 게 잘못됐네. 우리는 언덕의 최하단에 있었는데 그걸 왜 언덕 위에 만들어 놓고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작업을 하게 돼 있지? 개웃기네. 근데 군대에 있는 그 기름들 관리 제대로 안 해서 물 엄청 많아요. 제가 운전병이자 부대 정비병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그 레토나라고 하는 그 구형 지프차가 있고 레토나가 있고 그런데 구형 지프차도 마찬가지고 레토나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은 연료통 다 한번 깠어요. 그 연료통 까면은 뭐 있냐면 뭐 안에 무슨 모래 소리가 나. 부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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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락. 뭐야? 연료통 이렇게 위에 까보잖아. 그럼 안에 다 녹슬어가지고 이 연료통도 어차피 쇠로 돼 있잖아. 그 연료통이 이렇게 요렇게 생겼으면 대충 그릴게요. 뭐 도시락통처럼 생겼어요. 네, 까서 안을 이렇게 딱 뚜껑을 까서 열어보면 이 밑에가 막 녹이 슬어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니 이게 왜 녹이 슬었지?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이 지금 갈색은 기름이고 요 가운데에 물이 가둬져 있어. 그래서 이 물이 왔다 갔다 이 기름이랑 같이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찰나에 이 바닥에 있는 기름통을 부식시키고 있던 거야. 그래서 저 밑에 바닥 저거 페인트가 아니라 뭐 칠하는 거 있어. 그거 막 칠하고 쌩 쇼를 했어. 군대의 그 기름들에 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작전 나가야 돼서 전날 기름 넣고서 시동 걸어놓고 끝난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동 걸려고 하면 시동이 안 걸려. 왜 안 걸리지? 그러고서 그 기름통 이렇게 열어보잖아? 경유스거든? 디젤? 기름통 이렇게 열어보면 위에 무슨 물김치 마냥 살얼음이 싹 이렇게 냉면 그거 보는 것 같아. 살얼음이 쫙 껴있어. 그 운전병인 친구들은 알텐데 딸딸이라 그래요. 앞에 뚜껑 까고 엔진 옆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나선형으로 이렇게 박혀있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강제로 엔진실에다가 기름을 주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고 예열시켜놓고 엔진이 좀 열이 받았다. 엔진 내부에 있는 기름이 조금 이제 열에 달궈졌다. 그럼 이제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강제로 실린더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경유를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 폭발을 일으키는. 여튼 유류기 하니까 군대 그 완전 바닥 다 썩어있던 그 연료통 생각나네. 그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화학품들 다룰 때 사건 사고가 많이 나요. 저게 휘발유였는지 뭐 등유였는지 경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굴러 떨어져서 찢어져서 흐른다고 해도 뭐 폭발까지는 안 하겠지. 폭발까지는 안 할 텐데 밑에 밥 짓고 있었으니까 불은 분명 났겠지. 그리고 저 정도 언덕에서 막 드럼통이 막 타랭타랭 소리 나고 막 불똥 튕기면서 밑으로 막 굴러 떨어질 정도면 그 병사 식당 벽 같은 정도는 부셔요. 그 보통 군대 옛날에 만든 막사들 대부분이 시멘트 그냥 굳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타공돼 있는 그런 걸로 갖다가 그냥 벽돌 짓듯이 그렇게 지어놨거든. 이렇게 생긴 시멘트 그 블럭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만들었어. 진짜 다행이지. 진짜 다행인 거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군생활하면서 어떤 큰 사고가 날 뻔했나요? 혹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나요? 여러분들의 군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재밌었던 일, 흥미로웠던 일, 무서웠던 일,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시면 써랑 썰레 게시판 있습니다. 써랑 썰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길게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제 썰과 여러분의 썰 하이브리드로 융합시켜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썰랑썰리 유튜브를 해서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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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